충고치고. 어, 예, 이렇게 던키네 새로운 모델이 된 이민호입니다. 네. 가로. 너무너무 기쁘고요.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그런 빵이라, 네.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아침을 잘 못 챙겨 먹고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김밥이나 빵 종류를 많이 챙겨 먹게 되는데요. 그래도 이 던킨 도너츠가 가장 접하기도 쉽고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. 네, 화이트데이는요,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가슴 속 깊이 연모하던 분이 계셨으면 용기를 내어서 좀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고요. 여성분들은 너무 수줍어 마시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좋은 커플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I feel like